아주 어루부르. 저 협곡이 바로 시래빙곡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입니다. 천왕산 해발 600m 지점에 자리 잡은 얼음골은 삼북더위에 얼음이 얼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이 녹는 신비로운 이상기온지대입니다. 약 3,000평쯤 되는 이 돌밭에는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 얼음 나기 시작하여 여름철 더위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약 15도에 달하는 더운 김이 올라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바위 틈새 평균 기온은 0.2도이며 계곡에 흐르는 물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만큼 얼음이 얼지 않지만 계곡 입구에 발시려. 호랑이 같네. 호랑이 꼬리 같네, 그죠? 이렇게 가네. 아이고 멋있네. 백호바이. 경치는 803보다 낫죠. 잠시 후 우리 케이블카는 지주타워를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지주타워를 지날 때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얼음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케이블카 운행 방향의 좌측에 하강암으로 형성된 무안에 위치한 사명대사 비석은 국가의 큰 사건이 있을 때 비석 표면에 땀방울이 맺혀 흐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라와 결의를 염려하는 사명대사의 영험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으며 일명 땀 흘리는 비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어산은 삼랑진 만어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어석이라고 하는 고기 형상의 돌들이 지천에 널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만어석을 두드리면 신기하게도 종소리와 새소리, 목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 돌들을 종석이라고도 합니다. 만어사의 운해는 밀양의 팔경 중의 하나로 봄비 내리는 날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주변 경관을 바다로 만들어 장관을 이루게 합니다. 그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계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대단히 빠르네. 느낌. 기름값 덜 들고 내려가네. 출발하면서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구름. 5만 원 아니래 의자로. 그럼 그냥 오메가메 그자 1번으로. 탑승도 딱 고려됐고 이것도 두 번 다 고려됐고. 아니 좀 더 들어오라고 다른 사람 한 사람 Thank you.
연애에 대한 미련을 일찍 버릴수록 좋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연인은 딴 데 갔던데.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시잖아요. 멋있긴 멋있다. 여기 용산이요? 한라산보다 조금 높나? 호랑이. 호랑이 바위라고 근데 멀리 산이 바위들이 멀리서 보면 호랑이처럼 보이네요. 영남 알프스 위에서 보는 맞은편의 호랑이 바위. 네, 구경하시고 행복한 가을 되시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민들은 반찬 테이블과 3층 휴게실에서만 취식이 가능하고 전망대 및 등산로에서는 출사 및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하여 약초를 채집하거나 식물을 훼손하는 행동 또한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는 목적지인 상부승강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입 시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사계절 산림욕과 천혜의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사람길은 등산로 진입 구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천흥산까지는 약 편도 1시간, 제약산까지 약 편도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녹산대라고 합니다. 녹산대는 영남 알프스 일대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웅장한 백호바위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으며 간혹 안개가 끼는 날씨에는 최고의 운무가 펼쳐져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산대까지 이어지는 길은 하늘사람길이라고 하며 약 300m 정도의 나무 데크로드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